오케이. 그래서 세로비가 T에 8 하기로 했고요. 뒤에 8, 오,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먼저, 우리 함께 뭐뭐 하자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어제 시험 친거 보니까 let's를 못 쓰고 있었어. let's에 e를 세로비가 글씨 e라는 글씨를 좀 이상하게 쓰는데 e하고 a하고 막 구분이 안 되게 쓰던데. 응? hey 이건 뭐예요? hey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e죠. let's 할 때는 어느 게 들어있어요? a가 들어있어요. e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저러니까 틀리죠. Let죠, let. 수기 연습했어요? 오케이, let's go. 그 다음에 스위밍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좋습니까? 스위 무잉 스위밍. 오케이. 그래서 let는 let 뒤에 고의 뜻이 뭐예요? 우수시예요. 하다시죠.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함께 뭐뭐 합시다라고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go 스위밍의 뜻은 수영하러 가다예요. 수영하러 가다. 오케이. 그러니까 let 뒤에 수영하러 가다라는 말인 go swim이 오니까 우리 같이 let's가 같이 하자는 말할 때 쓴다 했으니까 같이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Let's go swimming. 그랬더니 어 미안해 나는 못해. I'm sorry 했대요. I'm sorry, I can't. 저는 sorry, I can't. Sorry,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오케이. 그래서 그럼 go fishing의 뜻은 뭐겠어요? go fishing. 그렇죠. 낚시하러 가다. 오케이. 그럼 fish의 뜻은?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을까? 물고기를 잡다, 낚시하다.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에 이렇게 ing 붙일 수 있는 권리는 하다시한테 있는 거예요. 낚시하다인데 낚시하는 것 하러 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아파서. It's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러면 sick의 뜻은 뭘까? 그렇죠. 아픈. 무슨 시예요? 자, 네 가지 시 다시 한번더 정리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하다 시. 뭐뭐 하다. 가다. 먹다. go, like, jump, study, eat. 이런 것들. 그 다음 중요한 이름 시.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또는 어떤 누구, 이런 뜻. 책상, 공기, 바람, 이런 것들. 그 다음 중요한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떤 시가 하는 일은 이름 시를 꾸며줍니다. 어떤 것을 만듭니다. 뭐 깨끗한 공기. 공기는 이름 시인데 어떤 공기라고? 깨끗한 공기. 차가운 바람. 어떤 바람? 차가운 바람.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행복한, 차가운, 맑은 이런 것들이 어떤 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줍니다.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됐습니까? 그러면 sick은 아픈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저 어떤 시고요. 영어에서 어떤 시의 특징은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비동사가 붙어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시로 바뀐다? 그럼 be sick의 뜻은 아프다가 되고, 그럼 비동사는 비동사 이렇게 모양이 바뀔 때가 있죠. 뭐뭐뭐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까? am, is, are. 그럼 I랑 쓰는 형태는 이셋 중에 뭐예요?
그렇죠. I am sick 하니까 나는 아프다고. I am은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m을 줄여 쓸 수 있죠. 그래서 I'm sick 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I sick이 아니고 I'm sick 하는 이유입니다. 난 아픈이 아니고 난 아프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어떤을 어떤 타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렇죠. 말 잘 빠르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네. 됐습니까? 진작에 이렇게 공부하지. 5학년이 아닌데.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걸어서 여행하러 가자. Jogging은 뛰, 뭐, 이렇게 아침에 뛰어다니고 운동하는 거. 이건 걸어서 여행하는 거. Wal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오케이. 우리 걸어서 여행하러 가자.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Okay, hike의 뜻이 뭐겠어? Hike. Okay, 걸 뭐 도보행이란 말 너한테는 어려우니까 걸어서 여행하다라는 하다시 덩어리야. 그러니까 걸어서 여행 다니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다가 어 잘가. 오케이. 그래서 go 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러 가다니까 우리 걸어서 여행 다니자 하고 싶으면 제안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그랬더니 또 안 되나 봐. Sorry, I can't. I'm tired. 그러면 tired의 뜻은 뭐예요? 무슨 시고?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합쳐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be tired의 뜻은 뭐가 된다? 피곤하다. 피곤하다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I랑 같이 쓰고 싶으면 얘는 없애는 게 아니고 M으로 바꿔야 돼요. 없애면 안 되지. I tired 하면 안 되지. I am tired 해야지. 그래야지 피곤. Sorry, I can't. I'm tired. 자, 설명할 것들.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빠진 거. Let's는, let's 뒤에 뭐뭐 하다란 말이 오면 같이 뭐뭐 하자라고 뭐 하는 표현이다.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Let's go swimming. 그러면 sorry,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 I can't 뒤에 무슨 시가 와야 하냐면 무슨 시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I can't swimming은 아니겠지. Swimming은 하다 시가 아니까 I can't go swimming 생각해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Let's 뒤에 하다 시가 오면 같이 합시다. I can't 뒤에 하다가 오면 뭐뭐 할 수가 없다. 합시다 할 수 없다. Let's 하다 하자. Can't 하다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이고야 보통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이죠. 그럼 거절하고 나서 거절하는 뭐를 붙여주는 게 좋겠다. 거절하는 이유를 붙이는 게 상대방이 납득이 되겠죠. 뭐 다짜고짜 우리 수영하러 가자 그랬더니 미안 난 안 돼. 그리고 집에 가면 친구가 쟤 왜 저러지? 뭔 일 있나?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한 다음에 뭐 거절하는 이유가 I'm sick 아파서 거절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새로 봐 1:1 수업 하자 그랬더니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이 쟤 왜 저래? 이러겠지. 지금 일시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뭐 이러면 되겠지. 됐습니까? 지금 똥마려 와서 화장실부터 가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알겠습니까? 무조건 다짜고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뿅, 뿅, 뿅. 오케이. 자, 해리는 책이 다 끝났거든. 어이구야, 못 쓴 게 너무 많네. 따찌따찌 할까? 조폐까? 어? 공부하고 시험 친 거야? 어? 세 개면 너무 많은 거지, 이놈의 새끼야. 어. 수영하는 중인, 수영하는 건? 스위밍. 스위밍. 쓰는 거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안 틀리도록 하세요. 자, 하다시에, 예? 너 책 하나 남았나? 둘 다 접혀있지 않아? 두 권 다 끝에?
오케이. 그래서 한 권 더 있을 거야, 책. 스윔의 뜻은 뭐예요? 수영하다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어이구야. 아, 참 전부 다 봤지. 수영. 너 일요일에 왜 RCR 갔다 그랬지? 너 지금 너무 많이 빌렸어. 너 1대1 수업도 너무 많이 빌렸고. 자, 하다시에다가 ing 붙이면 스윔은 수영하다인데 하다시에 ing 아주 중요한 걸 줄 거야.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는데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이면 여기 이 경우에는 수영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또는 수영하는 것, 무엇 수영하는 것, 무슨 시, 이름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둘 다 마지막 페이지 접혀있지? 그럼 책 다 끝났을 거야, 혜리는. 어? 그 다, 뭐, 선생님이 표지에다 써놨잖아, 뭐라고. 어? 엄마한테 다 얘기해놨으니까 엄마 갖다 드리고요.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 응? 할 거 없어. 선생님이 쪽지 보내는 거 복습해. 그리고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하고. 수영하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중이냐, 어떤 시나. 근데, 어떤 시니, 요게, 요, 이렇게 쓰였을 때 어떤 시니까, 나는 수영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I am swimming. 뭐가 사용됐어? be동사 사용됐죠. 왜냐하면, 수영하는 중인을 수영하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라는 하나씩 만들어주려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할 때 let. 엉뚱하게 이상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었어. lat가 아니야. let's.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자. 그렇죠. 그 다음에 걸어서 다니는 여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뭐 하 아닌데요. 하이킹 아닌데요. 이거 하이킹 아닌데요. 뭐뭐 하단데. 이거 도보행 하단데요. 하이크죠. 하이크.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이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이를 빼고 ing 붙이고, 하이크가 하이킹 되면 도보행 하는 중인 또는 도보행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요. 하이크. 오케이. 그래서 걸어서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깅하다 하다시. 조그야 조깅이야. 그렇죠. 하다시라고 했죠. 조그. Jog. He jogs every day so he can be healthier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는 매일 조깅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He jogs every day so he can be healthier. 오케이. EA는 무슨 소리 될 수 있다고 그랬더라? E나 A가 된다 했죠. 여기서 뭐가 됐어요? Okay, healthier죠. healthier. 그렇죠? 여기서 뭐가 됐어요? A가 됐어요. healthier입니까? E나 A가 된다니까? EA는 E가 되거나 A가 된다고요. 그래서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스 소리. health인데 이 또 붙었고 어 붙었으니까 healthier. jog. 오케이. 그 다음에 도보행하는 중인, 도보행하는 것. 이게 하이킹이죠. 하다시 아이디 붙어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시. 하이킹. 오케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걸어서 여행 다니자. Let's go hiking once a week. Okay, 그 다음에 가게 물건 사다. Shopping.
샵 하다시죠. 샵. 샵. 샵에다 쇼핑이라고 ing 붙일 수 있죠. 우리는 토요일마다 쇼핑해요. We shop on Saturdays.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픈 sick 무슨 씨야?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씨 앞에 뭐 있어? 이제 삽시니까 뭐가 됐어? 하다시 뭐 아프다가 됐죠. 나의 누이는 독감 때문에 아프다. With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Fishing. Fishing. Fish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 말고 하다시로서 뭐 하다? 낚시하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우리는 바다에서 낚시하러 갈 거야. We'll go fishing in the sea. 오케이. 그 다음에 피곤한. Tired. 어떻게 쓰면 돼요? Okay.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I는 뭐라고? Okay. E는 E, E, O. 여기서 아이가 무슨 소리 났어? Okay. 그러면 teared죠, 그쵸? Teared. 그치? 이게 teared야? 뭔데? 이게 뭔데 발음이? Tired.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냈겠어? 아이 냈겠지. 그럼 몇 가지 소리가 뭐야? Tired. 이 소리 안 나고 D가 D 합치니까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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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오늘 매우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very tired today. You look very tired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조깅하는 중인, 조깅하는 것. Jogging. 어떻게 쓰면 돼요? Okay. 쓰기 연습하고 있어? 어? 의무적으로 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쓰고 있지 지금. 응? 안 쓰지? 쓰긴 써? 저 안 쓰니까 늘리가 있나. Jogging. 오케이. 선생님이 강제로 시킬까? 어? 안 해? 강제로 안 시켜도 돼? 그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그냥 어려운 것만 골라서 이렇게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아 이건 좀 쓰기 어려워 내가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스위밍 이런 거 좀 쓰기 어려우니까 한번 써보자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치? 그치? 응? 근데 네가 계속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쓰냐고 물었을 때 계속해서 네가 대답을 못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강제로 전부 다 10번씩 써와, 5번씩 써와 이러면 되게 새롭이 점점 행복해지지. 어? 어? 그래? 알긴 알아? 그럼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알아. 선생님 내가 전부 다 잘 써오길 원하지 않아. 선생님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점점 네가 노력해서 나아지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럼 네가 아 그럼 애초에 딱 시작할 때 이게 선생님 뭐 쓰는 거 내가 연습 뭐는 내가 확실하게 연습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았어? 알겠습니까? 분명 얘기했어, 잉? 그 다음, 미안한, 유감스러운, 후회하는, sorry, 쓰는 방법이 뭘 것 같아? 오케이, sorry, 소리 나지? sorry, sorry. Y가 E 될 수 있어. 됐습니까? Sorry. 이걸 S-O-R-R-Y라고 절대 하지마. 각각 글자가 무슨 소리 내고 내가 Sorry라고 소리 나니까 Sorry라고 쓰면 되는 거야.
Hey,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 나는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When 맞든 틀리든 읽는 게 중요해. 그쵸, 잘했고요. 얘는 mistake. mistake. 오케이, 여과의 소리가 miss. 얘는 take. 그럼 A가 무슨 소리 내는 거야? mistake. A가 A 됐지. 뭔가 take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낚시하다 fish. 낚시하는 중인 fishing. fish. 난 낚시할 수 있어. 너 낚시할 수 있니? 아니, 영어로 하면 뭐, 오케이, 좋아요. 부러워. 넌 낚시할 수 있니? 라고 영어로 묻고 싶으면 Can you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각 idea. 자, 지난 시간에 못 썼어. 그럼 이번 시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 어떻게 쓰면 되지? 오케이, 이데아 아이디어. 아이디어. 오케이, 그거 훌륭한 생각이다. That's a great idea. That's a great idea. That's a good idea. 자, 새로 봐. 네가 지금 5학년 치고는 쓰기가 너무 안 돼서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영어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루에 영어를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치? 근데 영어 공부라는 건 그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 눈사람 만들어 봤어? 작은 거 만들어 봤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우씨 이거 언제 커다랗게 만드나 싶어. 하기 싫단 말이야. 근데 눈덩이라는 게 처음에는 요만한 거를 여기 눈이 이렇게 쌓여있다 치자. 요만한 거 한 바퀴 굴려봤자 여기에 붙는 눈이 조금밖에 없어서 다 한 바퀴 굴려봤자 조금밖에 더 안 커져 처음에는. 근데 얘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아까보다 한 바퀴 굴렀을 때 이게 눈이 붙는 양이 아까보다 많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까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더 커졌다 치자. 근데 얘를 굴리고 나면 이번에는 이만큼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는 건 다리 왜 그래? 아, 신발. 너무 깜짝이야. 다시 줘. 자, 영어 공부라는 건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게 아니야. 영어는 네가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면 네가 뭐 선생님이 억지로 내가 자꾸 네가 스스로 안 하면 선생님이 자꾸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이거 봐라. 안 하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안 하네. 그럼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겠지. 그럼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하지만 네가 알아서 하면 네가 부족한 걸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난 좀 쓰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가 무슨 소리 내는지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다음번에 안 까먹어야지. 이는 이, 에, 어 소리 난대. 그러면 이렇게 실력이 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건 나중에 다른 데도 쓸 수 있어. 아이가 아이 소리 났다는 건 딴 데도 써먹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물건 사는 중인 쇼핑. 쇼핑. 오케이, 가다 go. go. 수영하다 swim. swim. 오케이, 오늘 두 개 할 수 있나? 너무 밀렸는데. 오케이, 새로 수고했고. 안 됩니까? 오우씨, 조사 형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얼굴 뵙기도 힘들고 뭐.